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.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. 살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위기와 고민과 정말 진퇴양난의 현실이 있습니까?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절망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나 그 절망이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뜻은 아니라는, 내 절망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성립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.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. 내가 가지는 죄악된 본성에 대한 절망과 포기로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협력한 나의 신앙적인 성숙, 그 결단과 충성의 이행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.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. 아니고 각 현실을 사는 개개의 영혼과 하나님이 싸움하시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. 어떻게 막 너나 잘해 이거예요. 너 나 믿어. 너 잘 믿어.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. 아람, 이스라엘, 막 연기나는 두 와르밭이야. 이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뭘...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어요? 어디가 다른지? 신앙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? 초등부를 맡으신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. 얘들아,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? 아니요. 그럼 얘들아, 내가 직장을 관두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가니? 죽어야지 가지요.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. 죽어야 가는 거예요. 죽으셔야 돼요. 자신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. 자만심 위에다가 종교라는 덫치를 하려고 그러죠. 거기서 벗어나세요. 그걸 벗어나보면 여러분의 매일의 그 지지고 볶는 삶과 그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허탈, 절망, 좌절, 이게 바로 중요한 하루의 삶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.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시는 게 지금 아하스와 만나시듯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. 이 싸움을 하세요.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해요. 일이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.